넉 달 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안전점검 소홀을 이유로 교장 등 교직원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교육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노동당국에 검토 중입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 새벽 시간 교문을 열던 70대 경비원이 넘어진 160kg 상당의 철문에 깔렸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에 옮겨진 지 2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기둥에 문을 고정하는 장치가 빠진 겁니다. 아, 저 출발이니까 내가 지금 뭐 사람들 뭐 얘기해. 뭔 일인가 아닌가 그때 하고 왔다는 거 얘기 만들었지 뭐.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경찰은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학교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해당 교문은 1999년 개교 때 설치된 이후 단 한 번도 점검받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육안으로 둘러본 정도는 안전점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학교 교장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만으로 기울임이나 파손, 부식 등 모든 결함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상시에 그 문의 기울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식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하는데 닳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문을 빼보기 전에는 저희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별개로 충북 교육 최고 수장인 교육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교육감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부교육감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학교가 평소 안전점검에 충실하도록 필요한 의무와 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해 다음 달쯤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잠긴 교문을 잡고 흔들어 사고 원인 제공자로 의심받았던 주민 2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제외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